안녕하세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거 배웠어요? 한국어가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뭐뭐 할줄 몰랐어요.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방학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배웠어요. 그죠? 방학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어요. 방학 동안에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렇게 짧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해요. 그래야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어요. 그쵸?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자, 상을 두 개나 받았다지요? 공부할 거예요. 자, 두 개나, 이거 띄워야 되죠? 자, 따라해 보세요. 상을 두 개나 받았다지요? 뭐뭐 다지요? 뭐예요? 뭐뭐 했다지요? 응애 노이 라쌍냐 확인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상을 두 개나 받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쌍냐 확인할 때 받았다지요? 하고 확인 질문입니다. 확인 질문. 밥을 먹었다지요? 밥을 먹었다고 응애 노이 들었습니다. 다 응애 노이 줘. 근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쌍냐 라 다시 확인해요. 그래서 밥을 먹었다지요? 뭐뭐 했다지요? 하는 거는 확인 질문이에요. 알고 있는 거에 대한 확인 질문이에요. 한국어가 재미있다지요? 한국어가 재미있다지요? 한국어가 재미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요. 재미있다지요? 베트남 호치민이 덥다지요? 확인 질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상을 배울 건데요. 상이 뭐예요? 잘한 사람한테 주는 캐나. 상이에요. 칭찬 같은 건데 보세요. 우등상. 우등상은 아예 판 예, 판티킨 호아. 베트남 사람이네요. 자, 위 사람은 기말고사에서 마지막 기말고사 T 시험이죠. 기말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에 표창함. 그래서 한국사이버대학교에서 캔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을 주는 걸 우등상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우등상. 우등상. 두 번째 보세요. 자, 개근상. 개근상은 뭐냐면, 보세요. 위 사람은 지난 2년 동안, 쫑 하이나마, 2년 동안 개근하였으므로 이에 이 상장을 수여함. 개근하단 얘기는, 출석을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개근상이라는 얘기는 매일매일 출석해요. 출석하다, 출석해요. 학교에 매일매일 나와요. 빠지지 않아요. 개근상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 개근상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개근상입니다. 따라하세요. 개근상. 개근상.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등상하고 개근상 받은 적이 있어요? 다 아니었지요? 받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받은 적이 있어요. 받은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오래전에 받은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도 공부 잘해서 우등상 받고 개근상, 받으세요. 개근상 받으세요. 자, 오늘, 대화하겠습니다. 자, 대화 보세요. 자, 먼저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선생님 마이크를 해주세요. 바바라 씨, 지난번 수료식에서 상을 두 개나 받았다지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그런데 마이클 씨는 왜 수료식에 안 왔어요? 시험이 끝나고 바로 고향에 가느라고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랬군요. 저는 마이클 씨가 수료식에 올줄 알았어요. 그랬군요. 늦었지만 축하하는 뜻으로 오늘 제가 저녁을 살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어디서 만날까요? 저녁 6시에 학교 정문에서 만나요. 자, 들었어요? 한번더 들어보세요. 자, 한번더 들어보세요. 바바라 씨, 지난번 수료식에서 상을 두 개나 받았다지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그런데 마이클 씨는 왜 수료식에 안 왔어요? 시험이 끝나고 바로 고향에 가느라고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랬군요. 저는 마이클 씨가 수료식에 올줄 알았어요. 그랬군요. 늦었지만 축하하는 뜻으로 오늘 제가 저녁을 살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어디서 만날까요? 저녁 6시에 학교 정문에서 만나요. 자, 들었습니까? 자, 보세요. 바바라 씨하고 마이클 씨가 예, 대화하는 이야기예요. 자, 대화하는 이야기예요. 바바라 씨, 지난번 수료식에서 상을 두 개나 받았다지요? 축하해요. 자, 상을 두 개나 받았다지요? 예, 뭐뭐 나 두 개나, 예, 두 개나 받았다지요?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이런 뜻이에요. 두 개나 받았다지요? 자, 지난번은 뭐예요? 런치역이죠? 자, 지난번, 예, 그러면, 예, 다음번은, 런싸워, 예, 다음번, 지난번, 다음번, 예, 보세요. 지난번 수료식에서, 수료식이란 얘기는 뭐예요? 예, 일정한, 예, 기간이 끝날 때 하는 시기예요. 예, 일정한 과정이 끝나서 하는 시기예요. 수료식에서. 수료식하고 비슷한 말 있어요. 만약에 학교에서 하면, 또니에블라지. 졸업식이에요. 졸업식. 졸업식도 뭐예요? 학교가 끝났을 때 하는 게 졸업식이에요. 수료식은, 학교는 아니지만 어떤 과정이 끝났을 때 하는 게 수료식이에요. 졸업식과 수료식은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학교에서 하는 게 졸업식이죠. 지난번 수료식에서 상을 두 개나 받았다지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뭐예요? 쭉뭉. 예, 따라하세요. 축하해요. 예, 축하해요. 예, 이렇게 웃으면서, 예, 부엌거야. 예, 웃으면서 해야지. 축하해요. 이거 아니에요. 그죠? 예, 축하해요. 예, 따라하세요. 축하해요. 예, 생일 축하해요. 예, 졸업 축하해요. 결혼 축하해요. 예, 그럴 거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축하해요. 상을 두 개나 받았다지요? 축하해요. 하니까 고마워요. 까마나. 예, 그런데 마이클 씨는 왜 수료식에 안 왔어요? 예, 왜 안 왔어요? 콤데나. 따이싸 콤덴. 왜 수료식에 안 왔어요? 시험이 끝나고. 시험이 끝나다. 티 해다. 티 쫑 송조. 예, 시험이 끝나고 바로 고향에 가느라고. 바로는 뭐예요? 뭐뭐 하자마자. 예, 바로 고향에 가느라고 뭐뭐 하느라고 위의 뜻이죠. 예, 고향에 가느라고 주아 콤주 예, 참석하지 못했어요. 예,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랬군요. 저는 마이클 씨가 수료식에 올 줄 알았어요. 뭐뭐 할 줄 알다 배웠어요. 그죠? 올 줄 알았어요. 뭐요? 기대하는 거예요. 예. 올 줄 알았어요. 아마 짝글라덴 올 줄 알았어요. 수료식에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왔어요. 예. 그런데 안 왔어요. 그랬군요. 늦었지만 늦었다. 무엇나. 늦었지만 능마 축하하는 뜻으로 뭐뭐 하는 뜻으로 예. 기념 할라 기념으로 축하하는 뜻으로 뜻은 원래 이 의미예요. 근데 축하하는 의미로 축하하는 뜻으로 축하하는 기념으로 다 비슷해요. 자, 따라하세요. 축하하는 뜻으로 예, 축하하는 뜻으로 예, 축하하는 뜻으로 오늘 제가 저녁을 살게요. 저녁을 사다. 뭐 예. 뭐예요? 저녁 사다. 예, 맞아요. 예, 저녁을 사다. 점심을 사다. 아침을 사다 할 수 있죠? 예, 제가 축하하는 뜻으로, 축하하는 뜻으로 저녁을 살게요. 자, 따라하세요. 축하하는 뜻으로 오늘 제가 저녁을 살게요. 예, 축하하는 뜻으로 오늘 제가 저녁을 살게요. 정말요? 대학 진짜요? 예, 터다. 이제 정말요? 고마워요. 어디서 만날까요? 갑 어더 어디서 만날까요? 자, 따라하세요. 어디서 만날까요? 어디서 만날까요? 뭐뭐 할까요? 예, 배웠어요. 그죠? 어디서 만날까요? 저녁 6시에. 저녁 6시에 학교 정문에서 만나요. 예, 정문? 예. 우리가 지난번 배웠습니다. 정문 배웠습니다. 반대말 뭐 있었어요? 후문 있었죠? 후문. 예. 예. 쯔어가. 예. 정문은 학교 앞에서, 예. 학교 앞 정문이죠. 학교 정문에서 가봐. 만나요. 예. 저녁 6시에 학교 정문에서 만나요.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선생님 짚어볼게요.
뭐뭐 상을 두 개나, 뭐뭐 두 개나. 저는 오늘 배가 고파서 밥을 다섯 번이나 먹었어요. 밥을 다섯 번이나 먹었어요. 예, 이거 뭐뭐나 할 때는 예, 저 놀라고 강조, 연마잉. 예,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상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나 받았어요. 예, 상을 두 개나 받았어요. 예. 오늘 호치민, 타임포 호치민, 호치민 시는 예, 39도나 온도, 예, 온도가 39도나 올라갔어요. 뭐뭐나, 예, 할 때는 연마잉, 강조나, 응안예, 놀랐을 때 쓰는 예, 조사예요. 뭐뭐나, 예. 오늘은 온도가 39도나 올라갔어요. 허, 너무 설렀까? 많이 올라간 거죠? 상을 두 개나 받았어요. 예,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받았어요. 알겠습니까? 예, 뭐뭐나 받았다지요 하는 거 하고 또 하나 고향에 가느라고 뭐뭐 하느라고 예 비의 뜻입니다. 고향에 가느라고 참석 못했어요. 리조와 예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이티가 자이틱 리조 이유를 설명합니다. 선생님 어제 예 자느라고 예 디, 자느라고 예 콩합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어요. 어제 자느라고 공부를 못했어요. 예. 어제 친구를 만나느라고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한 리조와 이유가 친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뭐뭐 느라고 씁니다. 알겠습니까? 자, 중요해요. 전략 관점 중요합니다. 자, 뭐뭐 할 줄 알았어요. 예, 기대했던 거 합조 공부했습니다. 자, 뭐뭐 축하하는 뜻으로 자, 이거 많이 씁니다. 축하하는 뜻으로 생일 축하하는 뜻으로 제가 한턱 낼게요. 예, 제 오늘 선생님 생일이에요. 선생님 생일 축하하는 뜻으로 한턱 낼게요. 예, 제가 한턱 낼게요. 뭐뭐 하는 뜻으로, 뭐뭐 하는 의미로, 뭐뭐 하는 기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 이해했어요. 자, 히오치어 이해했습니까? 자, 이해했는지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자,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자, 어딨지? 자,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자, 먼저 보세요. 바바라는 수료식에서 상을 몇 개 받았습니까? 예. 바바라 씨는 수료식에서 상을 몇 개 받으니까 몇 개 받았습니까? 예,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바바라 씨는 수료식에서 상을 몇 개 받았습니까? 상을 두 개나 받았습니다. 상을 두 개나 받았습니다.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받았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보세요. 마이클은 왜 수료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까? 시험이 끝나고 바로 고향에 갔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마이클 씨는 왜 수료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까? 시험이 끝나고 바로 고향에 갔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바로 고향에 갔기 때문에 수료식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죠? 자, 세 번째 보세요. 자, 수료식이 끝나고 바바라와 친구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 수료식이 끝나고 바바라와 친구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선생님, 무엇을 했어요? 축하하는 뜻으로 저녁을 사기로 했습니다. 마이클 씨가 자, 마이클 씨가 바바라 씨가 상을 두 개 받았기 때문에 축하하는 뜻으로 예, 뭐 한다고 했어요? 저녁을 산다고 했어요. 아마 예, 파티해요. 예, 아마 파티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문제 보세요. 자, 왜 마이클은 바바라에게 저녁을 샀습니까? 자, 왜 마이클은 바바라에게 저녁을 샀습니까? 선생님 왜 샀어요? 축하하는 뜻으로 샀습니다. 무엇을 축하합니까? 수료식에서 상을 두 개나 받았거든요. 수료식에서 상을 두 개나 받았기 때문에 축하하는 뜻으로 저녁을 샀어요. 누가 샀어요? 마이클 씨가 샀어요. 누구에게? 바바라 씨에게. 바바라 씨가 상을 두 개 받았거든요. 그쵸? 자, 마지막 문제예요. 두 사람은 몇 시,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까? 자,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기로 고해나 약속을 했습니까?
만나기로 하다, 뭐뭐 하기로 하다, 뭐뭐 하기로 꿰띠나, 결정하다 뜻입니다. 자,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녁 6시에 학교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녁 6시에 학교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저녁 6시 싸우죠? 어디에서? 예, 공적. 학교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학교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마이크 씨와 바바라 씨는 저녁을 같이 먹어요. 예, 저녁을 같이 먹어요. 마이크 씨가 바바라 씨에게 저녁을 살 거예요. 저녁을 살 거예요. 왜요? 바바라 씨가 수료식에서 상을 두 개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축하하는 뜻으로, 예, 밥을 사요. 축하하는 뜻으로 마이클 씨가 밥을 사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했고, 오늘은 단어 공부하겠습니다. 자, 단어 공부. 단어 보세요. 상을 타다. 상을 타다습니다. 상 아까 공부했죠? 상을 타다.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이번 졸업식에서 호아 씨가 상을 탔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우등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번 졸업식에서 졸업식, 수료식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졸업식은, 예, 똥잎. 예. 이번 졸업식에서 호아 씨가 상을 타다, 상을 탔어요. 상을 타다는, 예, 주체가 누구예요? 자, 호아 씨입니다. 근데 호아 씨가 상을 받았어요. 예, 아니요나. 예, 상을 받았어요. 예, 상을 받다, 상을 타다, 예, 주체에 따라서만 달라져요. 이 응애라 종류와 똑같아요. 예, 선생님이 상을 탔어요. 선생님이 상을 받았어요. 똑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껍바, 예, 키 껍바, 고등학교 때 우등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안연조. 예, 받은 적이 있어요. 우등상을, 탄 적이 있어요. 탄 적이 있어요. 똑같아요. 자, 따라하세요. 우등상을 탄 적이 있어요. 우등상을 탄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우등상을 탄 적이 있어요? 우등상을 탄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뭐예요? 껌모다. 네, 초등학교 때 우등상을 탄 적이 있어요. 네, 우등상을 탄 적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까? 자, 중학교는 뭐예요? 예, 중학교 껍하. 예. 자, 중학교 때 우등상을 탄 적이 있어요. 예, 우등상을 탄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수료식 아까 공부했죠? 일정한 과정을 다 끝냄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자, 예. 여기 다 띄워야 되는데. 자, 뭐뭐식, 이게 이 수료식은 졸업식하고 비슷해요. 자, 수료식은, 예,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꼭. 자, 꼭에 대해서는 이거 포트, 부사예요.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죽기 전에 고향에 꼭 가고 싶다. 약속을 꼭 지키자. 자, 보세요. 자, 이 뜻이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란 뜻이에요. 이 응이할라 느테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꼭. 짝짠의 뜻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키째다 꽈더 죽기 전에 고향에 꼭 가고 싶다. 꼭 가고 싶다. 짝짠아. 예, 꼭 가고 싶다. 꼭 뭐뭐 하고 싶다입니다. 연말 강조예요. 그죠? 자, 따라하세요. 죽기 전에 고향에 꼭 가고 싶다. 자,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어요? 죽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죽기 전에 세계 여행을 꼭 하고 싶어요. 세계 여행. 예, 디줄릭, 예, 똑같아서. 세계 여행을 꼭 하고 싶어요. 예, 보세요. 약속을 꼭 지키자. 즈, 고해나. 약속을 꼭 지키자. 예,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까? 예, 약속은 꼭 지켜야 해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자, 단어 보세요. 자, 참석하다. 예.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함이란 뜻이고 내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하노이로 출발한다.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들었습니까? 참석하다는 뭐예요?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함. 모임, 예, 호바. 예, 회의에 참석하는 걸 말하는데, 자, 예문, 비주. 내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하노이로 출발한다. 예,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하노이로 출발한다. 뭐뭐 하기 위해도 무슨 뜻이에요? 뭐야? 예, 예, 비하여 뭐.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식에 참석하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예, 문장으로 예, 외우세요. 투어가. 외우세요. 자, 따라하세요.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거 예, 문장으로 외우세요. 자,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I know it. 누가 이렇게 말해요? 주제. 예. 고저. 그러니까 뭐예요? 신랑이나 신부. 그다음에 또 신랑 신부의 뭐 봄에 아버지 어머니가 카가 손님들에게 누이누테 말할 수 있어요.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누이니에요. 말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래야지 투어 외울 수 있어요. 꽃의 투어도. 예. 그리고 외우지 않으면 콤테스 중 사용할 수 없어요. 예, 콤건 필요하지 않아요. 예, 떡갈, 투억, 라또엿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언어는 외우는 게 필요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곧 방금. 자, 곧 방금은 이 응얄라 종요. 의미가 똑같아요. 응아, 이란 뜻입니다. 방금, 곧 똑같아요. 근데 스즌 캉요. 사용이 달라요.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곧 만날 거예요. 방금 왔습니다. 방금 나갔습니다. 들었습니까? 예, 보세요. 자, 곧 돌아오겠습니다. 자, 곧 돌아오겠습니다. 겟은 무슨 부사, 무슨 예, 선언말 언니입니까? 예, 뭐뭐 하겠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야, 있지, 꾸어. 주어의 추응우,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예, 이거는 뭐예요? 떡날, 미래의 표현입니다. 미래. 그래서 미래 표현하고만 같이 쓸 수 있어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예, 곧은 뭐예요? 앞으로, 예, 떡날, 미래의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곧 만날 거예요. 예, 곧 만날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네. 사이즈. 예요예요. 곧, 곧 만날 거예요. 자, 예, 응어의 한 꼬라 사이님. 예, 흥설라 커. 어려워요. 자, 곧 만날 거예요. 곧 만날 거예요. 곧은 예, 떡날, 미래에 표현하고 같이 씁니다. 능마, 그러나 방금. 자, 방금은 방금 왔습니다. 예, 방금 왔습니다. 금방 왔습니다. 똑같은 뜻인데 방금 왔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예, 과흐, 과거랑 같이 써요. 과거랑 같이 써요. 방금 나갔습니다. 방금 나갔습니다. 예, 응아, 디자, 디, 예, 응아이다, 디조. 예, 방금 나갔습니다. 이건 뭐예요? 다 과흐의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곧 방금 캉냐오 달라요. 쓰중 캉냐오 이응열라 종냐오. 알겠습니까? 예설라 관종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이제 응어의 누어공아일라 니울럼라 사이조 틀려요. 자, 외우세요. 자,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다, 사과하다 인데요. 자, 보세요. 수고하다, 사과하다인데, 자, 선생님이, 선생님, 옆에 있는 선생님이 학생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자, 이 일을 하느라고 수고했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일을 하느라고 수고했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오늘 처음 보는데, 이 일을 하느라고 수고했어. 이 수고했어. 수고했어요. 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반말이라고 해요. 반말. 반말은, 응어의 러나, 예, 높은 사람이, 예, 응어의, 예, 낮은, 어린 사람에게, 예, 어린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이 반말이에요. 베트남 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그죠? 이제 응어의, 예, 선생님한테 말할 때, 예, 안껌쥐어, 아, 이렇게 쓰죠? 그죠? 밥, 예, 식사하셨어요? 안껌쥐어, 밥 먹었어. 그렇게 쓰는데,
안검 쯔어, 밥 먹었어? 하는 거, 안검 쯔어, 아! 하고 캉녕, 다르죠?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느라고 수고했어. 선생님, 꼬자오, 할려 터이자오. 약간 신비엔, 꼬자오, 라 터이자오, 노인의 태. 예, 그러니까 반말할 수 있어요. 이 일을 하느라고 수고했다. 수고했다는 보세요. 수고하다는 베트남에 수고하다는 말 없어요. 예, 없어요.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임 또는 어려워합니다. 수고하다, 고생했다, 뻣빠 하고 졸라 종려 비슷해요. 고생하다, 수고하다 비슷해요. 근데 베트남 말에 이 수고하다는 말 없어요.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죠? 보세요. 그래서 자, 일을 하느라고 수고했어 하니까 아닙니다 했는데 수고하다 무슨 무슨 일을 하느라고 고생하다 뻣빠 예, 고생하다 하고 비슷해요. 알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 쓸수 있습니다. 예, 보세요. 자, 그런 뜻에서는 수고하다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사과하다. 사과하다는, 뜻이 어떤 일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다란 뜻입니다. 자, 어떤 일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빔. 자, 용서를 빌다, 용서하다. 예, 사과하다는 얘기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비싸이죠. 잘못해서, 그걸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사과하겠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비주, 예문을 보세요. 자, 예문. 자, 여기 보세요. 푸엉하고 뚜엉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먼저 푸엉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이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사과는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사과는요,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이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이번 약속을 예,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예, 사과하고 싶어요 하니까 사과는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콤싸워. 예,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사과하다. 자, 반대말은 용서하다예요.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괜찮아요. 할때 씁니다. 용서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할 때. 문장이 더 나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문법과 표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뭐뭐 다지요 맞죠? 뭐뭐 다지요 뭐뭐 다지요는 뭐라 그랬어요? 예, 확인 질문입니다. 확인 질문입니다. 자, 선생님이 일단 다 읽어볼 테니까 먼저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질문해 주셔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상급 이상만 한자 반을 신청할 수 있다지요? 네, 그렇다고 해요. 설악산에는 벌써 눈이 많이 왔다지요? 네, 그렇다고 해요. 여름에는 많은 학생들이 유럽 여행을 떠난다지요? 네, 그런데 요즘은 동남아로도 많이 가요. 예, 들었어요? 자, 보세요. 뭐뭐 한다지요? 뭐뭐 했다지요? 이거, 예, 확인 질문이에요. 자, 상급 이상만 한자 반을 신청할 수 있다지요? 신청하다가 뭐예요? 땅기. 예, 따라하세요. 신청하다. 신청하다. 예. 한자 반은 뭐예요? 한자는 뭐예요? 한자. 뭐뭐 반 하면 럽입니다. 그죠? 한자는 얘기는? 예, 띵 중국어가. 예, 근데 중국어랑 비슷해요. 그래서 한자 하면은, 예, 이런 건 다, 예, 우리가 한자는 중국어에서 온 거예요. 그죠? 베트남에도 옛날에 한자를, 예, 빌려 썼어요. 근데 요즘엔 없죠. 예, 한자어. 이게 우리나라 이런 것들 다 한자어예요. 그죠? 이런 것들 다 한자어인데, 한자 반을 신청할 수 있다지요? 뭐뭐 한다지요? 하고, 예, 확인 질문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요. 예, 맞아요.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요. 엠응의 노인이테. 그렇다고 해요. 이런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네, 그렇다고 해요. 예. 자, 설악산에는 벌써 눈이 많이 왔다지요? 자, 설악산은 뭐예요? 누이 떼 누이? 예, 산 이름이에요. 설악산. 설악산은 강원도에 있어요. 예, 유명해요. 예, 유명해요. 설악산에는 벌써 눈이 많이 왔다지요? 예, 눈은 뭐예요? 여기 다 눈이네, 이거. 눈이 많이 왔다지요? 네, 그렇다고 해요. 벌써 눈이 많이 왔다지요? 예, 보세요.
여름에는 많은 학생들이 유럽 여행을 떠난다지요. 유럽 여행을 가다, 유럽 여행을 떠나다 비슷해요. 예. 여름에는 많은 학생들이 유럽 여행, 유럽은 어디예요? 예, 유럽 여행을 떠난다지요. 네, 그런데 요즘은 동남아로도 많이 가요. 동남아, 예, 따라하세요. 요즘은 동남아로도 많이 가요. 예, 동남아로도 많이 가요. 자, 유럽 여행을 떠난다지요. 뭐뭐 한다지요. 예, 꼭 해놓이. 예, 베트남은 요즘에 덥다지요. 예, 덥다지요. 뭐뭐 하다지요. 꼭 응해놓은 늑대. 예, 뭐뭐 하다지요.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베트남은 요즘에 한국 사람이 많이 여행을 간다지요. 베트남에 한국 사람이 많이 여행을 간다지요. 꼭 응해놓으라 니용의 한국 디줄리 베트남. 예, 베트남에 많이 여행을 간다지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해요. 예, 뻥, 엠응이니테, 엠, 예, 응애노이니테. 예, 선생님도 그렇게 들었어요. 요즘에 그래서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 많아요. 그죠? 많아요. 예, 여행을 많이 한다지요. 예, 그런 표현입니다. 뭐뭐 했다지요. 예. 자, 두 번째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사진 보세요. 예, 이 사진 보세요. 이 사진 어디예요? 여러분 알아요? 이거 선생님이 이거는 2004년 11월 아마 20한 4일쯤 24일에서 한 27일인가 그때까지 하노이에 여행 갔어요. 예, 하노이에 여행 갔어요. 가족들과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땀꼬가. 예, 거기에 있는 땀꼬이라는 베트남에 있는 예, 곳이에요. 여기 써 있다. 21일이라고 써 있다. 2004년 예, 2004년 11월 21일이에요. 11월 21일. 예, 11월 21일에 간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선생님 여행 간 곳이에요. 보세요. 여긴 베트남이라지요. 예, 여긴 베트남이라지요. 뭐뭐라지요. 뭐뭐 한다지요. 이거하고 왜 달라요? 베트남이라지요. 베트남은 뭐예요? 랭트, 예, 명사예요. 명사. 명사 다음에는 뭐뭐 라지요. 이렇게 올수 있습니다. 뭐뭐 다지요는 동사입니다. 동뜨. 예, 동뜨 다음에는 뭐뭐 다지요. 이렇게 올수 있어요. 동뜨. 예쁘다지요. 동뜨. 할라. 띵뜨. 예, 동사나 형용사는 뭐뭐 다지요. 명사. 쟁뜨. 명사는 뭐뭐 이라지요. 알겠습니까? 예, 더일라 비엔남. 여기가 베트남이라지요. 예. 닝빙이라는 곳이에요. 닝빙에 땀꽃이 있어요. 그죠? 이거 남빙이 아니라 닝빙인데. 그죠? 닝빙입니다. 닝빙. 닝빙이라는 곳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저분이 유명한 한국어 선생님이라지요. 자, 이거 잘못됐네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예, 한국어 선생님이라지요. 네,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자,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그옆 뭐예요? 뱅까잉. 예, 그 옆에 있는 분이 동생이라지요. 동생 뭐예요? M자야. 예, 동생이라지요. 네, 남동생이에요. M자야. M가일라 여동생. 그죠? 남동생이라지요. 예, 남동생 동생은 뭐예요? 젠트. 그래서 뭐뭐이라지요. 알겠습니까? 예, 뭐뭐라지요. 동생이라지요. 예, 자잉뜨 동뜨라스 좀 캄냐 달라요. 그죠? 예, 동생이라지요. 예, 남동생이에요. 자, 여기가 베트남이라지요. 자잉뜨. 예, 여기가 베트남이에요. 알겠습니까? 뭐뭐라지요. 라 꿈라쌍년. 예, 확인 질문이에요. 근데 동뜨 자잉뜨라스 좀 캄냐 달라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뭐뭐를 축하하는 뜻으로, 뭐뭐 하는 뜻으로. 자,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죠?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졸업을 축하하는 뜻으로 내가 저녁을 살게요. 입학을 축하하는 뜻으로 동생에게 가방을 사주려고 합니다. 자, 한번더 들어보세요. 졸업을 축하하는 뜻으로 내가 저녁을 살게요. 입학을 축하하는 뜻으로
동생에게 가방을 사주려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졸업을 축하하는 뜻으로, 졸업을 축하하는 기념으로, 졸업을 축하하는 의미로 내가 저녁을 살게요. 예, 졸업을 축하하다 알죠? 예, 졸업하고 반대말은 뭐예요? 예, 졸업은 뭐예요? 학교를 끝나는 거고 입학은 학교에 들어가는 거죠. 예, 이거 두 개가 입학식, 졸업식 달라요. 그죠? 따라하세요. 입학을 축하하는 뜻으로. 예, 입학을 축하하는 뜻으로 제가 예, 입학을 축하하는 뜻으로 동생에게 가방을 사 주려고 합니다. 동생에게 가방은 뭐예요? 예, 동생에게 가방을 사 주려고 합니다. 사 주려고 합니다. 뭐뭐 하려고 하다. 뭐예요? 예, 뭐뭐 하려고 하다. 예. 가방을 사 주려고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입학을 축하하는 뜻으로 동생에게 가방을 사 주려고 합니다. 예. 축하하는 뜻으로 예, 뭐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축하하는 뜻으로 저녁을 사다. 축하하는 뜻으로 선물을 사주다. 예. 축하하는 뜻으로 예, 어떠어떠한 것을 해 주다.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 보세요. 자, 그다음에는 예, 뭐뭐는 것을 축하, 사과, 감사하는 뜻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축하하는 뜻으로 예, 좋아 이렇게 축하는 뭐예요? 쭉묵. 예, 감사하다 뭐예요? 까먼. 예, 감사하는 뜻으로 사과하는 뜻으로 사과하다는 뭐예요? 예,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잘못을 인정하는 것. 라사이.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예, 예문 보세요. 우등상 받을 것을 축하하는 뜻으로 한잔합시다. 자, 받을 것을 축하하는, 받을은 뭐예요? 원래는 이거는 떡라이, 미래 표현이죠? 예, 미래 표현이고, 받은 것은 하면 뭐예요? 받은 것 한 얘기는 과흐, 예, 과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등상 받은 것을 축하하는 뜻으로 한잔합시다. 한잔하다, 한잔하다는 뭐예요? 웡지, 예, 술을 마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자, 우등상 받은 것을 예, 축하하는 뜻으로 한잔 합시다. 예, 한잔 합시다. 예,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보세요. 자, 새 집으로 이사한 것을 축하하는 뜻으로 꽃을 사왔어요. 꽃을 사오다. 예. 자, 제가 사과하는 뜻으로 오늘 점심을 사겠어요. 사과하는 뜻으로 점심을 사겠어요. 늦게 온 것을 사과하는 뜻으로 차 한잔 살게요. 예, 차 한 잔, 차는 뭐예요? 예, 차를 마시다. 예, 자, 차는, 카페야. 예, 그니까, 커피나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선생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꽃을 드렸어요. 민수 씨가 저를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는 뜻으로 저녁에 초대하려고 해요. 여기 잘못됐네요. 예, 저녁에 초대하려고 해요. 초대하다. 예, 예, 초대하다. 예, 초대하다는 뭐예요? 집으로, 그 사람을 초대하거나 아니면 식당으로 초대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저녁을 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하는 뜻으로, 뭐뭐를 축하하는 뜻으로, 감사하는 뜻으로, 예,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예, 한국어를, 한국어를, 뭐예요? 한국어를 예, 졸업한 다음엔 선생님이 그렇게 쓸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뜻으로 예, 선생님이 한턱 낼게요. 선생님이 한턱 낼게요. 한턱 내다. 예, 공부했죠? 자, 한턱 낼게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면 선생님이 반가운 뜻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에 온 것을 축하하는 뜻으로 선생님이 저녁을 살게요. 예, 선생님이 저녁을 살게요. 예,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 보세요. 자, 연습 문제. 자, 연습 문제는, 자, 연습 문제 1번인데요. 자, 1번은, 자, 보세요. 자, 학교에 늦다, 늦잠 자다. 왜 학교에 늦었어요? 늦잠 자느라고 늦었어요. 뭐뭐 하느라고는 뭐예요? 미조,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자, 선생님이, 자,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왜 청소를 못했어요?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못했어요. 청소를 못했죠? 이쪽은 뭐예요? 리조, 이유가 돼요. 그죠?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유 설명.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청소를 못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죠? 청소를 못했어요. 왜요?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못했어요. 자,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자, 그 다음 문장에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선생님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왜 어젯밤 못 잤어요?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고 못 잤어요. 자, 보세요. 왜 어젯밤 못 잤어요? 콩무덕.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 알죠? 예,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고 못 잤어요. 콩무덕.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자, 왜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친구와 노느라고 늦게 들어왔어요. 자, 여기 이거 잘못됐네요. 이거 늦단데. 자, 보세요. 왜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딸싸우 된, 예, 벤, 예, 베냐, 무아. 예, 왜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친구와 노느라고. 뒷자의 버이 아야. 뒷자의 버이 밭. 친구와 노느라고, 예, 베냐, 무아. 늦게 들어왔어요. 자, 따라하세요. 친구와 노느라고. 친구와 노느라고 늦게 들어왔어요. 예, 친구와 노느라고 늦게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은 어제 집에 일찍 들어갔어요? 예, 집에 일찍 들어갔어요? 예, 선생님은 어제,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예, 왜요? 그냥 친구와 노느라고 늦게 들어갔어요. 아니면 친구와 영화 보느라고 늦게 들어갔어요. 예, 친구와 영화 보느라고 늦게 들어갔어요. 예, 이유 설명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청소하느라고, 여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얘가? 예, 청소하는 거네요. 좋냐? 예, 청소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바빴어요. 뭐뭐 하느라고, 예, 이유 설명이죠. 청소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수고하다, 고생하다, 비슷하다 그랬어요. 자, 따라하세요. 청소하느라고, 예,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어요. 옆에는 뭐 하는 거예요? 예, 옆에는 뭐 하는지 들어보세요. 자, 옆에는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사하느라고 힘들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자, 이사하다는 뭐예요? 쥐냐? 예, 이사하느라고 힘들었어요. 뻣빠, 힘들었어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자,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공부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이거는 뭐예요? 합이에요? 선생님 생각에 이거 일하느라고 못하는 것 같아요. 일하느라고. 예, 뭐뭐 하느라고. 일하다는 뭐예요? 비엣. 람비엣. 일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자, 요리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요리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예, 요리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요리하느라고 바빴어요. 요리하다. 예, 이거 요리하는 거죠? 요리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요리하느라고 바빴어요. 여러분들 요리할 수 있어요? 예, 요리 잘해요? 선생님 베트남 음식 먹고 싶어요. 예, 베트남 음식 먹고 싶어요. 한국에 오면 베트남 음식 해주세요. 보세요. 그 다음 연습 문제 3-1입니다. 자, 이거는, 보세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대화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자,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자, 영숙 씨가 결혼한다지요? 결혼하다는 뭐예요? get hold. 예, 결혼하다 할라, don't 할라, 자, int. 까인 할라, don't tell. 결혼한다지요? 이렇게 되죠? 결혼한다지요? 쌍년. 예, 응애노이. 예. 영숙 씨가 결혼한다지요? 네, 그렇다고 해요. 예, 네, 응애노이, 늦해. 그런데 남편들 사람이 가수라까씨. 예, 가수는 뭐예요? 동뜨 할라, 쟁뜨. 예, 이거는, 예, 쟁뜨죠. 그래서 가수라지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남편들 사람이 가수라지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뭐뭐 한 줄 모르다. 예, 배웠습니다. 그죠? 아, 그래요?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예, 영수 씨는 다음 주에 결혼하는데 이 남편이 누구예요? 예, 가수예요. 직업이 가수예요. 가수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예, 이 문장이에요.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자, 알리 씨는 고향에 돌아간다. 자, 이거 비행기 타고 고향에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예, 선생님하고 같이 저희가 만들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알리 씨가 고향으로 떠난다지요? 네, 그런데 언제 떠난다고 해요? 아, 이번 일요일이, 아마 이번 일요일이라지요? 그래요? 그렇게 빨리 떠나는 줄 몰랐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알리 씨가 고향으로, 예, 떠난다지요? 네, 그런데 언제 떠난다고 해요? 아, 이번 일요일이라지요? 그래요? 그렇게 빨리 떠나는 줄 몰랐어요. 자, 들었어요. 여기 잘못됐네. 그렇게입니다. 그렇게. 슬로이,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빨리 떠나는 줄 몰랐어요. 뭐뭐 하는 줄 모르다 배웠죠? 그래서 알리 씨가 고향으로 떠난다지요. 고향으로 돌아간다지요. 똑같아요. 돌아간다지요. 예, 베누어가. 예, 고향으로 돌아간다지요. 네. 그런데 언제 떠난다고 해요? 아, 이번 일요일이라고 해요. 해도 돼요. 네, 이번 일요일이라고 해요. 해도 돼요. 이번 일요일이라고 해요. 이번 일요일이라고 해요. 그래요? 그렇게 빨리 떠나는 줄 몰랐어요. 이번 일요일, 예, 이번 일요일이 뭐예요? 추냐? 예, 또한나의 추냐? 이번 일요일이라고 해요. 이번 일요일이라지요? 똑같아요. 이번 일요일이라지요? 똑같아요. 근데 이번 일요일이라고 해요. 해도, 예, 괜찮아요. 예, 좋아요. 그 다음 보세요. 자, 철수 씨는 지난주부터 은행 일을 시작했다. 자, 은행 일은 뭐예요? 은행. 예, 시작했다. 보세요. 자, 철수 씨는 지난주부터 은행 일을 시작했다. 이거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여기 안에다가. 철수 씨가, 예, 은행 일을 시작했다지요. 축하해요. 예, 은행 일을 시작했다지요. 축하해요. 네, 고마워요. 그런데 민수 씨도 뭐예요? 뭐라고 하면 돼요? 이게 왜 문장 여기가 있지? 이 물음표는 예, 끝에 가 있어야 되죠. 예, 그런데 민수 씨도 직업을 갖다 할라 취직하다 예, 하면 되겠죠. 그런데 민수 씨도 취직했다지요. 네, 그래서 한턱 내려고 해요. 아, 잘 됐네요. 예, 한턱 내다, 뭐뭐 하다, 예, 한턱 내다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민수 씨도 취직했다지요. 뭐, 직업을, 예, 찾았다지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뭐뭐 하다, 은행 일을 시작하다. 이건 뭐예요? 직업을 갖다, 취직하다.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 보세요. 예, 한자반, 이 한자반. 시간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 교실은 초급반 202호, 중급반 203호. 수업료는 한 학기 20배죠. 3만 원이네요. 수업료는 뭐예요? 학비야. 예, 수업료입니다. 한 학기. 학기는 뭐예요? 예, 목기야. 한 학기 3만 원입니다. 자, 민수 씨랑 이폴 씨랑 서로 대화하는 건데요. 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폴 씨, 한자반 수업을 듣는다지요? 수업을 듣다, 수업을 봤다, 비슷해요. 수업을 듣다, 예, 수업을 듣다, 수업을 듣는다지요? 네, 아주 재미있어요. 예, 아주 재미있어요. 아, 이번 일요일에, 일요일 몇 시예요? 예, 이번 일요일 수업은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게 일요일이라지요? 네, 화요일과 목요일에 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자, 문제 서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문장이 이거 일요일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번 화요일이라지요? 예, 화요일은 뭐예요? 트하, 트바. 예, 트하일라 월요일, 트바라 화요일. 그죠? 화요일이라지요? 자, 이거는 화요일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이번 화요일이라지요? 아, 예, 이라지요 하니까 네, 화요일과 목요일에 있어요. 자, 수업이
화요일, 목요일, 예, 못돈 뭐 일어나. 하여간 두 번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수업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문장 만드는 게 허이코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 오늘 29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책에 보면은 예, 그림들이 나와 있고 OX 하는 거 있어요. 그죠? 이거 여러분들 집에서 숙제로 해보세요. 숙제로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